안녕하세요. 이짧은 해님입니다. 광고요!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님들에게 삼성의 비스포크의 큐커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일부러 같이 뜯으려고 언박싱 하기 위해서 제가 안 뜯고 언박싱을 같이 할 거예요. 일단 역시 비스포크 하면 세련된 디자인이 떠오르시죠? 색상이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저의 픽은 글램 화이트를 픽했습니다. 저의 픽, 같이 언박싱 하시죠. 살짝 조심히. 조심히, 언박싱. 이거는 안에 들어가는 부속품. 됐습니다. 어, 이쁘다. 화이트 색깔 잘 고른 것 같아. 어떻게 연 건가? 아하. 나 이거 설명서 있네. 이 중간에 하면 깰수 있는 것 같다. 가운데네. 뚜껑 다시 잡고. 아, 이게 그게 이쁘다. 이게 손잡이가 딱히 뭐 튀어나와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게 깔끔하네. 선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기능인지 알려드릴게요. 오, 다이얼을 돌려 원하는 기능을 잡고 살짝 눌러 선택을 하세요. 삼성 비스포크 큐커에는 네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튀김 요리를 기름 없이 바삭하게 구워주는 에어프라이어, 음식물 표면을 바싹 노릇하게 구워주는 그릴, 음식물을 간단히 데울 때 전자레인지, 빵을 바삭하게 구울 때 토스트, 해동도 되네요. 냉동된 식품을 녹일 때 해동.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기능이 비스포크 큐커에 모두 다 있습니다. 비스포크 큐커로 이제 간단하게 음식을 해 먹을 예정인데요. 비스포크 큐커가 특이한 게이 큐커 식품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점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뭐 CJ도 있고, 뭐 동원도 있고, 랭킹닷컴도 있고, 신세계푸드도 있고, 오뚜기도 있고, 풀무원도 있고, 여기 보시면 추천 메뉴도 되게 많아요. 다 있어. 한식도 있고, 양식도 있고, 중식, 일식, 아시안, 파스타, 면류, 뭐, 다 있어요. 여기 이렇게 딱 보시면, 메뉴 이렇게 보시면 쫙 많죠? 여기 쭉 보시면, 이대로 뭐, 기획전도 있고. 자, 여기에 보시면, 마이 큐커 플랜 멤버십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이거를 구독을 딱 누르시면, 약정 유형에 따라서 매월 할인 쿠폰이 제공이 되는데요. 24개월 가입 시월 39,000원 이상만 구매를 하면 15,000원의 쿠폰이 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달 쿠폰이 최대 15,000원을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첫 달에 15,100원짜리의 제품을 사시면 15,000원 할인이 돼서 100원에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자세한 건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먹고 싶은 거 이제 구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장바구니에 제가 한 7개 정도를 담아놨는데, 트러플 벌집 삼겹 스테이크, 부침 벌집 껍데기, 찹 스테이크 쿠킹 박스, 밀키트, 곰의 중화 짬뽕, 그리고 리얼 프렌치 크로커 무슈 갈릭 고르곤졸라, 그리고 멘보샤, 젤라틴 프레미엄 떡갈비 구이. 이렇게 해서 주문하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스마트 띵스라는 앱을 깔아주시면 됩니다. 그 앱을 일단 까시고, 그리고 큐커 식품관을 가세요. 거기에 이제 음식 본인이 드시고 싶은 거를 막 이렇게 주문하실 수가 있어요. 주문을 막 해요. 그럼 이제 음식이 딱 오잖아요? 그럼 음식이 오면 거기 바코드가 있어요. 스마트 띵스 앱에 그 바코드를 띡! 찍으면 큐커로 레시피가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밀키트를 사고 간편식을 사도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읽어보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을 하실 필요가 없고 스마트띵스 앱을 까셔서 그 음식이 오면 바코드를 모바일로 딱 찍으시면 이 큐커가 알아서 해준다 이거죠. 그럼 이제 제품이 오면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드디어 큐커 식품관에서 맛있는 우리 밀키트 음식들이 왔습니다. 첩스테이크도 있고, 짬뽕도 있고, 트러플 버칠 삼겹 스테이크, 프리미엄 떡갈비 구이 세트. 저는 이두 가지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삼성 싱스 어플에서 이 바코드 위에를 딱 누르셔서, 이게 화면이 딱 보이죠? 이 바코드를 찍으면, 바코드 인식 중. 하면은 트러플 벌집 삼겹 스테이크 딱 뜨죠? 여기에 밑으로 쭉 보내면 큐커에 보내기가 있어요. 이거를 탁 눌러보세요. 맞죠? 트러플 벌집 삼겹 18분 딱 뜨네요. 여기다 이제 다이얼을 눌러서 시작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제가 풀어서 넣어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게 오네요. 고기가 엄청 두툼하고요. 송이버섯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소스도 들어있고 채소가 이렇게 딱 들어있네요. 요즘에는 밀키트가 너무 잘 돼있어가지고 우리 그릴을 사용해보도록 하여요. 삼겹살, 두툼 삼겹살 3개 올리고 버섯도 같이 넣어주시고요. 오늘 시즈닝만 살짝 해서 바로 놓기만 하면 됩니다. 끝이에요. 버섯에도 살짝 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쁘다. 요리 같다 진짜. 넣어주시고 넣어서 물 닫고 큐커에 보내기. 트러플 벌지 삼겹살 맞죠? 18분 떴죠? 어머 됐구나. 네, 요렇게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신기한 게 핸드폰으로 조리 시간이 똑같이 나옵니다. 지금 10분 남았어요. 연동이 돼서 그런가 보다. 근데 여기 삼겹살 뒤집을 시간이 저희가 우리가 언제 뒤집어야 되지 막 이렇게 좀 헷갈리잖아요. 여기에 알람이 울린대요. 그죠? 오알모 되긴 좋겠다. 아, 뒤집어주는구나. 어우 냄새 좋다. 어우 표면이 잘 익었는데? 뒤집었습니다. 다시. 오케이. 오! 아 이거를 돌려놓고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핸드폰은 갖고 다니니까 집에서 뭐 돌아다니면서 다른 일 해도 되겠네요. 이제 다 됐다고 문자가 오네. 아 저기 알람이 오네. 자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오! 미쳤다! 비주얼 봐! 근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1번 존이고요. 여기 2, 3번 존이거든요. 왜 이렇게 돕냐면 왜냐면 고기랑 채소랑 다르잖아요. 근데 보면은 너무 두 개 잘 익지 않았어요? 두 개 같이 잘 익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멀티쿡 기능입니다. 모든 재료를 같이 넣어도 조리가 잘 되죠. 뭐 하나 타는 게 없이. 만약에 같이 넣었으면은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온도에 꼭 똑같은 그렇게 하면 뭐 하나는 타고 어떤 건 안 익고 막 그러잖아요. 특히나 고기랑 채소인데 근데 이거는 멀티쿡 기능이 있어서 이 존만 따르게 이렇게 저기 구우시면은 넣어서 조리하시면 식재료들이 타지 않고 아주 적절하게 조리된다는 거. 그리고 님들아 이거 밑에도 바닥에도 그 저기 제품을 또 넣을 수 있거든요. 식재료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하고 있는데 또 뭐 햇반이나 뭘 데울 게 있다 급하게 그러면 밑에 넣어서 같이 데울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떡갈비 구이 세트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소스를 살짝 발라내거든요.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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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림이 왔습니다. 어머,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햄버거 만들어 먹어도 괜찮겠다. 너무 적당히 잘 익는다, 이거. 괜찮네, 진짜. 자, 요렇게 떡갈비도 완성이 되었고요. 다른 음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먹어봅시다. 여러 가지 음식을 스캔쿡으로 이용해가지고 손쉽게, 누구나 손쉽게 요리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어우, 짬뽕 괜찮네. 궁금한 게 찹스테이크. 이게 제가 지금 몇 가지 해봤잖아요. 어우, 훌륭해요, 훌륭해요. 요즘 밀키트 너무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짬뽕. 오. 여기에 떡갈비도 먹어봐야지.
뭐 육즙바 미쳤어. 너무 잘 익었어요. 그냥 그릴 요리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껍데기! 껍데기도 대박. 깜짝 놀랐잖아. 껍데기 너무 잘 구워져요. 진짜. 뒤에. 껍질 부분. 콩가루에 찍고, 홀그레인 머스타드 소스. 괜찮다. 오, 잘 익었어. 아니, 적당히 익었어요. 전 너무 바짝 익으면 좀 퍽퍽해서 싫거든요? 어머, 어떡해. 수육 같아, 안에는. 너무 잘 익었어. 미쳤어. 웬일이야. 한 곳에 넣고 조리를 했는데 채소는 어떻게 이렇게 적당히고 고기는 어떻게 이렇게 적당히 있지? 이 기능이 진짜 신기하네. 같이 할 수 있어서 진짜 편하긴 하네요. 그거 진짜 완전 장점. 솔직히 떡갈비 같은 경우에는 후라이팬으로 구우면은 안에는 좀 안 익고 겉에는 좀 너무 타거나 막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너무 잘 익었어요. 퍽퍽하지도 않고. 이거 말고도 튀커 식품관 가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구매하셔서 조리해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멘보샤 그래도 먹어봐야지. 멘보샤는 에어프라이어 기능으로 배웠습니다. 크로커 무쉬는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그릴, 토스터기까지 네 가지 기능이 한꺼번에 있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그릴 기능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감자 이거나 아니거나 보려고 했는데 너무 잘 익었어. 저거 약간 바삭하고 안에는 포송포송 포슬포슬. 크로크무슈. 크로크무슈를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이거 완전 디저트인데? 여기 면발이 굉장히 부들부들하네? 짬뽕이? 생면 같은데? 떡갈비 진짜 잘 익었다. 이건 진짜 후라이팬에 구우면 잘 타는데. 소스가 달달하니 괜찮네요.
졸려. 이렇게 오늘 삼성 비스포크 큐커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어봤는데요. 편하게 누구나 쉽게 음식을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식품, 그 큐커 식품관에서 지금 제가 처음 시켜봤는데 음식 퀄리티가 너무 괜찮아요, 일단. 너무 괜찮아서 진짜 요리를 먹고 있는 듯한, 집에서 대접받고 있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딱 들고, 급하게 뭐 손님이 오셨다거나 이럴 때 대접용으로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요즘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우리 현대사회인에게 굉장히 필요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큐커 강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는 편안히 마무리할게요. 안녕.